아이 미안해요. 어 아니에요 어르신. 아유 근데 어르신 손이 참 따뜻하세요. 아 내가 손이 좀 따뜻해요. 어르신 손이 따뜻해서 그러는데 좀 잡고 있어도 괜찮아요? 아 예. 영화가 시작하려나 봐요. 예. 어르신 영화 어떠셨어요? 아, 재밌었어요. 정말요? 아, 이렇게 극장에 와서 영화 구경한 지가 언제인지 오늘 아주 돌아오니 고마워요. 아니에요. 그냥 어르신 모시고 싶다는 마음에 식사를 하기 모여서 왔는데 저야말로 어르신 덕분에 이런 호소가 몇 년 만인지. 저도 이렇게 영화관에 온 거 애들 아빠 죽고 처음이에요. 돌아오니도요? 네. 애들은 제비처럼 입 벌리고 있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 제처지에 영화 같은 거 볼 여유 어디 있었겠어요. 아 예. 어르신 우리 또 오늘처럼 다음에도 영화 보러 와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가끔 영화는 쏠게요. 아, 아니에요. 오늘은 보라 어머니가 보여줬으니까 다음번엔 내가 그 쏘죠. 어머 왜이래. 어, 오랜만에 영화 본다고 높은 곳에 신고 나왔더니. 아, 괜찮아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어르신 죄송해요. 조까지만. 어 그래요. 어이 백미자. 아 씨. 네가 감히 우리 돈을 떼먹고 툭겨? 여기 숨어 있으면 우리가 못 찾을 줄 알았어? 아니 그게 아유 도둑녀 사기꾼. 아니 어떻게 남의 피 같은 돈을 떼어먹고 이렇게 멀쩡히 잘 살아 있어? 가자. 빨리 가자고. 남의 돈을 떼먹었으면 몸으로 떼어오든가 콩밥을 먹든가 뭐든지 해야지. 아니 그게 아니 갚는다고 갚는다. 얼마요? 그 돈 전부 얼만데요? 아저씨가 하면 뭐 하시게? 3,000만 원인데? 아저씨가 대신 갚아주시게?